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벤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해봤는데요. 설치하는 게 있으면 제거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이벤트를 제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코드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자,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포커스했을 때와 그 포커스를 해제했을 때 이 핸들러에 해당되는 이 메소드가 저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함수의 내용은 현재 엘리먼트의 이벤트 타입과 그리고 mass-random 즉 랜덤한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벤트가 잘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이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벤트를 제가 제거하는 방법은 자 여기 id 값이 remove인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자, 저는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에 붙어 있는 이벤트를 제거할 건데 그때 사용하는 API는 OFF입니다. 어떤 이벤트를 제거할 거냐면 FOCUS라는 이벤트를 제거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제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계속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Remove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는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블러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포커스 이벤트가 해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타겟 엘리먼트에 이벤트 여러 개 줬어요. 포커스 이벤트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뭐 아주 촌스러운 예제지만 그냥 1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엘리먼트에 두 개의 포커스 이벤트를 준 겁니다. 자, 얘를 제가 호출해보면 클릭하면 1이 되고 자,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1이 출력되고 그리고 포커스라고 텍스트가 출력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예, 순차적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remove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포커스 이벤트 핸들러 두 개가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 예, 모두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off를 할 때 포커스만을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핸들러에 대한 이벤트만을 삭제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정된 포커스 이벤트만 삭제하고 싶다면 제가 두 번째 인자로 핸들러의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remove를 하면 자, 경고창이 뜨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off를 할 때 두 번째 인자로 핸들러를 지정하게 되면 그 핸들러를 가지고 있는 그 이벤트만이 삭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이벤트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벤트를 삭제할 때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이벤트 모두를 삭제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벤트가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리무브를 한 다음에 제가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제하면 어떤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벤트 타입이 포커스와 블러인 이벤트 모두가 이 삭제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